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종 또 부품주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특별히 나눠볼까 해요. 김민선 연구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 네. 말고 또 지난번에 했던 뭐 타이어만도 말고 부품사 두 종목 네. 준비를 해오셨는데 오늘 부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좋다는 게뭐 많은 투자자들이 뭐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만큼 좀잘 알려진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은 뭐 자동차 업종이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그리고 부품주들에 대한 업황도 따라서 개선이 될 텐데 이제 업체들 간의 그런 뭐 제품 공급하는 그런 밸류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저희가 어디서 투자 포인트를 조금 찾아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현대위아랑 SL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네. 오늘 이제 위아하고 SL 이두 종목을 이제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내수로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출도 하는 겁니까? 수출로도 당연히 네,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저기 그 우리나라 현지 법인 말고 다른 저기 회사 다른 나라에 다른 메이커들한테 메이커들로는 이제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고 SL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저희가 GM 쪽으로도 일단 SL은 헤드라이트 만드는 회사인데 GM향이나 뭐 중국 로컬 쪽으로도 일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들이 같습니다. 네. 이제 그뭐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제일 크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자동차. 네. 이쪽이 나오니까 이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네. 예 네, 일단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네.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러면요. 현대 위아부터? 네, 현대위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를 말씀드리려면 일단은 뭐 제품별로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을 제가 준비한 걸 한번 네. 봐주시면 저희가 뭐 크게는 차량 부품이랑 기계 사업으로 일단 나누게 됩니다. 네. 그리고 차량 부품 내에서는 모듈이 있고 부품이 있고요. 그리고 기계 내에서는 공작 기계가 있고 저희 군수, 방산에 대한 매출이 일부가 있습니다. 요 비중으로 보시면 전체 매출에서 한80% 정도가 차량 부품이고 뭐 10%에서 20% 정도가 일단 기계 사업에 대한 비중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부품 내에서는 대략 한30% 정도가 모듈 사업이고 그리고 70% 정도가 부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듈 사업과 부품 사업은 네. 각각 어떻게 다른 네, 건가요? 일단 모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듈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차에서 부품 중에서 3대 모듈이라고 부르는 게 저희가 프론트엔드 모듈이라고 차 앞부분에 대한 그런 모양의 모듈을 말하고 그리고 칵핏이라는 저희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운전대와 그 앞쪽에 저희가 뭐 계기판. 네, 그런 그 비행기로 치면 저희가 조종석을 가지고 칵핏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차량에서 운전석에 앉는 그 부분을 칵핏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저희가 조향, 제동, 현과 같은 일반 모듈을 샤시 모듈이라고 하는데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자동차의 국내 공장의 생산 부분에 대한 샤시 모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샤시 모듈. 네, 샤시 모듈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 국내 생산이랑 지금 좀 거의 뭐 1대1로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아 자동차가 해외에서는 뭐 지금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고 좋지만 국내에서의 그런 성장성은 국내 생산이 지금 많이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은 있지 그런 부분은 아직 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매출에 대한 유지 그리고 수익성도 그렇게 높은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그래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언어의 의미적으로 보면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네. 하나의 저기 그 이제 그그이 뭡니까? 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게 네. 모듈이라고 저기 그저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건 아닌 모양이네요. 이제 그렇게 뭐그 모듈을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눌 때 프론트엔드 모듈, 그리고 칵핏 모듈, 그다음에 샤시 모듈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그 모듈에 샤시 모듈. 들어가지 네. 않는 것이 이제 부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부품으로 들어가야 될 거야. 그럼 이 부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되는 부품으로는 건가요? 대부분 지금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엔진 사업이 있고요. 엔진. 엔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등속 조인트라는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미션을 통해서 저희가 바퀴로 전달하는 그 등속 조인트라는 부품이 있고, 그리고 사륜 구동 변속기라는 저희 변속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있습니다. 이 부품이 전체 자동차 차량 부품 매출액 중에서 지금 70%인데 엔진이 50%, 그리고 10%는 등속 조인트, 그리고 10%는 저희가 사륜 구동 변속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모듈은 이제 기아차 국내 네. 생산 모델에 대한 샤시 모듈 쪽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네, 매출이 하셨는데 발생하고요. 부품은 네. 그러면 어느 부품은 쪽으로? 저희가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 공장이 국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공장에서는 저희가 엔진을 말씀드리면 여기 카파 엔진을 제가 여기 사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카파 엔진이라는 엔진이고 자료를 카파 한번 엔진? 네, 봐주시면 네. 네. 사진을 좀 볼까요? 네. 보고는 알아야지. 봐도 잘 모르겠긴 한데 카파 엔진은 일단은 뭐 소형차 차종에 대한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모닝부터 뭐 크게는 셀토스 정도까지 이제 국내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네. 이제 국내 공장에 대한 물량을 대응을 하고 뭐 인도라든지 기타 지역으로도 엔진을 수출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카파 엔진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생산 공장으로 보시면 중국인데 중국에서는 지금 누 엔진이라는 누 엔진. 지금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게 중형 차종에 대한 엔진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이제 중국 물량에 대해서 좀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네. 주요 차종에 들어가는 저기 엔진 이름은 뭐예요? 국내 공장에서 들어가고 있는 주요 차종은 이제 뭐 차종별로는 다르겠지만 조금 큰 차종에는 뭐 람다 엔진, 그리고 세타 엔진, 그리고 카파 엔진 이게 그건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현대차에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 네. 이게 딴 게 아니고 이제 네. 저희 그 저 알파, 베타, 감마 이게 지금 네. 나가네요. 나중에 그런, 오메가도 나오겠네. 네. 나중에 오메가 엔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엔진은 그렇고 네. 요 엔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엔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만드는 엔진은 네. 일단 소형 차종에 대해서 들어가는 카파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드는 엔진은 중국 내수로 들어가는 누 엔진이 있고 그리고 뭐 러시아나 유럽으로 들어가는 또 엔진들이 한 50% 정도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멕시코 공장에서 중남미 지역에 대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결국 엔진에 대해서는 국내, 중국, 그리고 중남미에 대한 그런 실적 개선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현대 위아의 그런 엔진 사업에 대한 실적 개선의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부품 사업, 기계 사업 나누어져 네. 있고 부품 사업이 조금 더 비중이 큰데 네. 그렇죠? 절대적으로 큰 거죠. 네, 그 절대적으로 안에 이제 큽니다. 네. 모듈 부품 사업 내에서도 부품 사업의 비중이 더 크고 네. 이제 부품은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함께 가져가는 부분이라서 네. 그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공장별로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뭐 생산량으로 치면 일단은 뭐 캐파라고 저희가 말을 하죠. 네, 저희 네. 총 생산 네, 생산 능력으로 따지면 연간 200만 대 정도가 일단 생산이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의 가동률이 그 정도로는 돌아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일단은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좀 물량 자체가 감소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일단 지금 현재의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요로 일단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재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네네.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등속 조인트라든지 뭐 사륜 구동 변속기라든지 다른 부품에 대해서는 네. 가동률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그래요. 그 부분들은 다른 완성차 지금 현대 기아차에 대한 뭐 판매가 지금 굉장히 호조세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현대 위아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키가 두 가지라고 저는 보여지는 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에서의 현대 기아차의 호조가 좀 첫 번째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네.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멕시코 공장에서 대응하는 물량이 기아차 멕시코 공장 생산에 대한 물량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브라질이라든지 뭐 브라질 현대차 공장에 대한 물량을 현대 위아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현대 위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키는 이제 신흥국에서의 그런 생산 호조세가 좀 일단 계속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인구로 보면 네. 중국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최근에 전기차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이제 데이터들이 네. 이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중국 쪽은 어때요? 상황이? 지금 중국의 산업 수요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일단은 1분기가 중국의 제가 요 산업 수요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 수요가 1분기가 저희 코로나가 가장 심했고 2분기 이후에는 산업 수요가 좀 정상화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11월 자료가 이제 나왔는데 네. 7개월 연속 YOY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지금 중국의 자동차 소비가 지금 증가하는 지금 플러스를 전환을 한 상태고 자동차 전체에 대한 전체 네, 수요에 네. 대해서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도 지금 굉장히 높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2018년이랑 2019년 연속 2년 연속 지금 죄송합니다. 2018년, 19년, 2년 연속 지금 전년에 비해서 산업 수요가 역성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국내도 죄송합니다. 올해도 1분기에는 일단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던 부분이 7개월 연속 플러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연간으로 놓고 보면 아직도 마이너스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일단은 중국에서의 산업 수요가 지금 3년 정도의 기저 효과를 감안을 한다면 일단 산업 수요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호조세들이 조금 이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마켓시가 까먹은 것을 일본 업체들이 다 가져간 모양이네요. 네, 일단은 지금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조금 주목을 할 만한 게 과거에서 네. 과거에는 이제 합산 점유율이 지금 현대차, 기아차 제가 여기 화면에 한번 봐주시면 네, 네 지금 2018년도에는 양사 합산으로 한 5% 정도 5% 정도 네 화면 한, 네 한번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5% 정도였고 작년에는 한 4.8% 그리고 지금 1분기에는 3%, 3.5% 그리고 3분기에는 지금 3% 수준으로 일단 현대기아차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네. 일본 업체들에 대한 지금 상승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까요? 뭐 지금 혼다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는 8.9% 정도 도요타도 많이 늘었어요. 네, 도요타도 올라오고 뭐 닛산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랫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독일 3사에 대한 점유율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뭐 BMW라든지 벤츠 그리고 폭스바겐에 대한 점유율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의 세단 차종에 대해서는 독일 3사에 대한 선호라든지 일본 차종에 대한 선호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SUV에 대해서는 현지 로컬에 대한 판매가 지금 호조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내년에도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도 현대 기아차 의 뭐 호조세는 지속될 거라고 보지만 중국에서의 호조세는 조금은 반등의 다른 카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서 중국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뭐 중국 사람들이 뭐 독일 3사 차를 어쩔만한가 봐요. 네, 선호할 만큼의 그런 뭐 경제력도 좀 좋아진 것 같고 아. 그리고 일본 차종을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또 이제 과거에 선호하는 그런 선호도가 조금 변한 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BMW나 네. 저기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저기 그 저 중국 공장이 있잖아요. 네, 중국 현지 공장이 네, 있고, 네. 그, 거기서도 저기 그 저 그 사는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모양이죠? 네, 일단 현대기아차도 그건 마찬가지. 현대기아차도 중국 공장은 현대기아차가 네. 우리 저기 그 쏘나타가 거기 저기 엘란트라 그래가지고 저기 그 택시로 사용되고 뭐 그랬었잖아요. 네. 네.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네. 중국에서 네, 네, 네. 중국에서 한번 네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네. 그냥 고급 차종으로 생각되지 않고. 그러니까 택시로 쓰는 거 네. 그 정도로 사용되다 보니까 돈을 벌면은 일단 많이 사는 게 BMW를 좀 많이 몰고 다니는 것 같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아예 로컬 브랜드를 네. 사든지 아니면 아예 고급 브랜드를 사든지 네. 또는 이제 가성비를 그럼... 따져서 일본 브랜드를 사든지 약간 애매한 위치가 G80을 것 빨리 중국에 밀어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회사도 지금 뭐 계속 소통을 하는 부분이 중국에서 추가적인 어떤 차종을 출시하고 하면서 일단 브랜드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밝힌 지금 현대기아차
이렇게 그러면 중국이 네. 약간 애매해져 있는 상황이면 네. 현대비아가 뭐 좀 좋은가 싶겠는데 아까 두 번째 네. 포인트로 이야기하셨던 두 번째 포인트로 건 말씀, 그 멕시코, 브라질 이런 부분? 이 부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3분기, 4분기를 제가 화면에서 한번 준비를 네.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2분기나 3분기까지는 아직 코로나에 대한 방역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좀 영향들이 많았는데 지금 4분기가 들어오면서 10월, 11월에 이런 생산량들을 보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현대차 공장에서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 공장에서 아직 일부 좀 소폭 감소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요 공장에서 가동 자체는 지금 정상화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어느 정도 우려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도 뭐 중국에 대한 그런 실적 개선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내년에도 좀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따지면 현대비아가 네. 지금 매력이 있나 사실 잘 못 느끼겠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뭐 다른 부품들에 대해서 네. 지금 가동률은 좋은 상태고 일단은 중국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실적 개선의 키다 요 정도로 일단은 일단은 국내나 이런 데는 잘 돌아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남은 숙제가 이제 중국에서의 가동률이 어떻게 네, 개선되는지가 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중국만 봐서 그렇지 네. 예, 중국을 제외하고는 예, 잘 돌아가고 있다. 네, 지금 다 괜찮은 상황이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위안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앞서 이제 그 헤드라이트 네. 만든다고 하셨던 SL, 네. SL 좀 볼까요? SL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SL은 기본적으로 이제 헤드라이트 램프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화면에 봐주시면 네. SL이 공급을 하고 있는 요 제품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램프, 리어램프도 공급을 하고 네. 있고 일부 뭐 저희 변속기나 그리고 뭐 다른 페달과 같은 일부 샤시 제품들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매출이나 그런 영업이익이 일단 램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요 램프 공급사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현대기아차 물량이 대략 현대기아차 전체 차종에서 한 60%에서 70% 정도를 SL이 공급을 하고 있고 일단 30% 정도는 현대모비스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뭐 저기 그 이제 그 생산되거나 하는 그런 그 양들은 얼마 되나요? 생산량으로 뭐 아니 뭐 네. 그 금액도 네. 뭐 생산량으로 하면 현대 기아차가 글로벌에서 연간으로 한 700에서 750만 대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뭐 70% 60% 정도로 본다면 한 차량에 대해서만큼 말씀드리면 한 400만 대에서 450만 대 정도가 SL이 공급하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이제 뭐 GM이라든지 그런 다른 쪽에 공급을 하는 양까지 고려를 한다면 뭐 한 500만 대 정도에 대한 차량에 대한 헤드라이트를 좀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이제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매출 발생하는 지역별 구조를 네. 봤을 때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이제 신흥시장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SL은 그러면 저희 어떻게 포인트 잡을 수 있을까요? 뭐 SL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저희들이 말할 때 네. P, Q로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네. P라고 하는 거는 제품의 판가, 가격, 프라이스를 보통 말씀드리고 Q라는 거는 수량, 저희 퀀티티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은 제가 화면에서 한번 준비를 했는데 네. 과거에는 차량 내에서 할로겐 램프가 보통 장착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저희 그 할로겐 램프라고 알이 큰 전구가 네, 네, 네. 이제 차량 앞에 좀 장착이 되다가 최근에는 차량에 LED 램프가 LED로. 많이 장착이 되는 그런 추세고 그러면서 LED 램프는 할로겐 램프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하면서 이런 다양한 스타일링들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과거에 뭐 저희 판가에 대한 추정으로 치면 뭐 소나타에 들어가던 할로겐 램프 같은 경우에는 구당 이제 헤드라이트 헤드램프 구당 한 7만원, 10만원 아래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우측 사진이 GV80에 들어가는 헤드라이트인데 요거 네. 같은 경우에는 구당 한 45만원 정도 저희가 보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P에 대한 개선이 좀 늘어나고 있고 LED
헤드램프가 이제 과거의 할로겐 램프에 비해서 가격도 한 두 배 정도고 마진도 좀 더 이제 낮다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개선세가 일단은 조금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Q에는 의미 있는 변화는 없나요? Q에 대한 의미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완성차 업체들이 좀 부진했지만 내년 이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Q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네.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 공장에서 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테네시 공장이 있고 미국의 알라바마 공장이 있는데 아 미국에 두 개가 있어요? 네, 미국의 네. 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바마 공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물량을 공급하고 있고 테네시 공장에서는 미국의 GM향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테네시 공장이 주요 공급했던 차종이 어떤 거였냐면 저희 크루즈랑 저희 말리부에 대한 공급을 좀 주로 했었는데 네네네. 미국에서 지난 한 5년 동안 세단에 대한 판매 감소가 좀 지속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판매 감소로 이어졌고 가동률도 좀 50% 이하에서 지금 수준에서 계속 가동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좀 겪었었는데 이게 내년 이후에는 SUV 차종에 대한 추가 수주나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타는 픽업 트럭 네. 아시죠? 그 픽업 트럭에 대한 내년 하반기부터 시에라라는 픽업 트럭에 대해서 공급을 하게 될 거고 22년부터는 콜로라도라는 픽업 트럭을 GM 쪽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Q도 좀 개선이 되고 하면서 미국에서의 전반적인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뭐 미국에서 저기 그 좀 그 각광을 받았던 차종이 우리 걸 보면 텔루라이드잖아요. 네. 텔루라이드는 이게 안 들어갔었나요? 텔루라이드에도 들어갑니다.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라바마 공장에서는 미국 현대차 공장, 기아차 미국 공장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텔루라이드의 헤드램프도 SLE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은 LED 램프가 좀 많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라서 네. 뭐 올해까지만 놓고 보면 LED 램프가 기본으로 탑재가 된 차종은 미국에서 소나타에만 지금 기본으로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일단 아반떼를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서 이제 LED 램프를 기본으로 탑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이제 절대적으로 그쵸. 일단 높아져서 네. 마진율도 높아졌을 걸로 추정이 네. 되고 있고 이제 생산 양 자체도 들어가는 양도 네. 많아질 걸로 보이고 마진율 높은 제품이 그렇게 해서 뭐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까지 실적 추이는 어떤지 그것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실적 추이로 놓고 보면 저희가 3분기 실적이 한 이제 분기로 440억 정도의 영업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3분기로 놓고 보면 이제 440억 정도고 이게 전분기에 비해서 계속 개선이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V80과도 같은 그런 고급 차종에 대해서 지금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과거에 이제 GV80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생산이 되지 않던 부분들이 네. 이제 올해 새로 붙게 되면서 좀 좋아지는 부분은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도 국내에서 램프 사업부가 차지한 실적이 350억 원 정도 일단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440억 정도에서 한 70% 그러네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뭐 엊그저께 출시가 됐던 GV70에도 네. SL에서 일단 헤드램프를 공급하게 될 거고 내년에 출시가 되는 뭐 전기차 EGMP 모델인 아이오닉5라든지 이런 고급 차종들이 지속돼서 지금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QOQ 저희가 이제 분기 대 분기로 놓고 본다면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고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램프 쪽만 봤는데 네. 샤시는 어떤 걸 샤시는 아까 일부 제가 이제 기어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마진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뭐 그런 안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자릿수 초반 한 자릿수 초반이라고 하면 저희 로우 싱글이라고 보통 이야기들 네. 하는데 뭐 1%에서 3% 정도의 영업 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막 하군요. 네.
그래서 뭐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 회사의 성장을 이끄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처리해버리는 얘기네요.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익이 안 나는 이익률이 낮은데도 낮지만 그래도 회사가 계속 뭐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사업의 처음부터 처음에 저기 그 사시로 시작했던 모양이구만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우리 저 전통을 잊자 그러니까는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도 아 이 사실 쪽은 정말 마진이 막하네요. 그러네요. 뭐 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이제 부품사들에도 보통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항상 부품사들을 볼 때 부품사들의 투자 포인트로는 일단 저희 Q가 늘어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상 가동률에서는 마진 자체가 박하기 때문에 낮아서. 저희가 가동률을 높일 때는 또 추가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거고 SL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미국에서의 뭐 실적 개선이랑 국내에서의 실적 개선을 말씀드렸는데 인도에서의 실적 개선도 지금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뭐 인도 공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경우에는 워낙 잘하고 있었고 기아차가 최근에 인도 시장에서 워낙 호조세를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기아차가 인도 시장에서 잘 팔고 있는 차종이 저희 소형 SUV인 셀토스고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업체인 작은 차량인 소넷이라는 차종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SL도 이제 기아차 인도 공장에 대한 물량도 공급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보통 저희가 공장을 짓고 그런 정상 가동이 되기까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보통 봤지만 작년 공장 이제 가동 이후에 올해가 지금 2년 차로 접어드는데 3분기에 벌써 일단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지난해를 놓고 보면 저희 화면에서 보시면 아래에 있는 SL 루막스가 이제 인도 공장 현대차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으로 놓고 보면 한 4%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던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기아차에 대한 호조세가 지금 붙게 된다면 인도 시장에서도 성장성이 지금 이어져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서 국내 그리고 뭐 인도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런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하면서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인도도 인구 수가 많지 않은 그런 나라이고 근데 여기는 마힌드라가 있잖아요. 마힌드라, 뭐 타타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인도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인도 시장이 원래 차종 자체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아토스 그리고 같은 높은 거. 높은 그런 경차들 혹은 그런 부분 차량들이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을 만큼 이제 그렇게 시장 자체가 뭐 큰 차를 선호하거나 하는 그런 시장은 아닌데 뭐 일단 지금 최근에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은 국내 현대 기아차의 소형 SUV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제 그 들려온 얘기에 보면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팔려면 도로를 닦아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성장은 가능한 시장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일단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두 종목 다 최근에 좀 가파르게 치고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어때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SL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SL의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약 8천억 원 정도로 이제 지금 있는 상황이고 내년 한 해로 놓고 보면 저희가 영업이익을 저희 회사에서는 한 1,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로 일단 전망을 하고 저희가 단기 순이익으로 놓고 보면 한 1,50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현재 PER로 놓고 보면 한 5배에서 6배, 5배에서 6배 정도가 이제 뭐 일단 전망돼 있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조금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현대 위아의 경우에는 일단 내년도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는 게 저는 2,000억에서 2,100억, 저는 2,070억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 일단 뭐 최근 뭐 저희 시가총액으로 놓고 보면
1조 한 4천억, 5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SL에 비해서는 조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만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전기차에 대한 열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수소차의 수소 저장 용기에 대한 뭐 개발 등에 같은 그런 좀 친환경 차에 대한 뭐 추진 프로젝트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고려를 해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부품주 밸류를 보통 몇 배 정도 주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완성차에 대해서는 10배 정도를 보통 목표로 놓고 그리고 부품사의 경우에는 뭐 부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완성차에 비해서 조금의 디스카운트를 줘서 한 9배 정도를 놓고 8, 9배 정도까지는 네. 이게 지금 비교적 스몰캡인데 스몰캡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있는데 네. 여기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일단은 뭐 부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연 부품에 대해서 그런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그렇죠. 않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네, 아마 좀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로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위아 그리고 SL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 뭐 흐름 나쁘지 않았죠. 굉장히 괜찮죠? 좋았죠. 올해 예. 그 안에서 이제 부품주 가운데 또 내년 봤을 때 볼 만한 것들 없는가 이야기 현대위아와 SL 가지고 좀 들어봤네요. 포인트들 짚어드렸으니까 저희 목표가는 제시를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목표가는 제시를 제시 했습니다. 하세요. 네. 현대위아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현대위아는 목표 주가를 일단 56,000원으로 제시를 했고 SL의 경우에는 지금 25,000원으로 제시를 저희 회사에서는 SL의 룸이 좀 더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뭐 조금 더 일단은 네, 밸류에이션 네. 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선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